유치부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재앙 만난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우리 찬양 뭐 할까요?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생각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바로 인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출 바벨론. 나는 세상 살릴 그루터기예요. 입니다. 나무를 싹둑 베었더니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과연 그루터기는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루터기 아래에 큰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튼튼하면 그루터기에서 곧 싹이 날 거예요. 그 싹은 자라서 다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잃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사단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재앙이 가득한 세상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세상 살릴 그루터기를 준비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린 그루터기지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큰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살릴 그루터기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여정 속에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드릴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세상의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부록의 그림을 오려 입체 그루터기를 함께 만들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해요.
자, 그럼 오늘 준비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뒤에 부록에 그루터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필요하고요. 그림을 오릴 가위와 풀을 준비해 주세요. 네, 가위, 풀, 그리고 요거를 오늘 그루터기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69. 6과 9가 있는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이나요? 이 그림을 오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지금부터 종이를 뜯어서 오려보세요. 그림이에요. 지금부터 오려봅시다. 나눠서. 아, 왜요? 선생님, 큰 거 오리세요. 아, 네. 아, 이거요? 아, 네. 나눠서 오릴까요? 네. 이거 선생님과 천천히 오려볼게요. 입체 그루터기라서요. 우리 친구들 이거 선에 맞춰서 잘 오려야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선을 따라서 오려보세요. 이게 예쁘게 오리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오리고 있는 건 뭔가요? 그루터기에 새순이 자란 그 나무. 아, 새순. 네. 선생님 지금 뭔가요? 저는 그루터기예요. 지금은 그루터기 안 같아 보이지만 이 친구를 완성하면 그루터기가 된대요. 아, 이거 오를 때 점으로 된 점선은 오리면 안 되고 두꺼운 신선만 오려야 되네요? 네, 이런 거는 오리면 안 되고요. 여기 선만. 아, 그러니까 여기도 오리면 안 되고. 네, 절대 절대. 이 점선 점점점점점 된 건 오리면 안 되네요. 네, 오리게 되면 오늘 그루터기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같이 오릴 수 있어요. 옆에서 좀 오려 보실래요, 이쪽을? 괜찮아요, 잡고. 네, 네, 같이 오려 할 수 있을까요? 네, 종이가 커서 괜찮아요. 오릴 게 많거든요. 너에게
반 정도 오렸어요. 자, 이걸 우리 오리면서 오늘 기도첩 미션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세상의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만들면서 입체 그루터기를 만들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리면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잘 어울릴 거예요. 맞아요. 우리 랩노트도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면 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울렸어요. 진짜요? 언젠가 여기 교회 오게 될 건데 오면은 다 껴안아줘야겠다 한 번씩. 자, 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오린 다음에 풀을 발라서 완성하는 거예요. 아, 자, 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도 여기 그루터기는 갈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얀색이 있다, 그죠? 이 부분에 나중에 풀을 칠할 거고요. 여기 점점점점점점 점선 보이죠? 여기는 접어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는 점선들은 접어주고요. 여기도 하나하나 전부 다 접어줘야 돼요. 꼭꼭꼭 접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손이랑 손톱으로 꼭꼭꼭 눌러가면서 잘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그루터기가 나중에 예쁘게 완성될 수 있어요.
이제 접은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풀을 발라줘야 돼요. 이 친구들 풀을 준비해주세요. 풀로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면 여기 풀을 다 발라서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 이렇게 다 붙여줄 거예요. 여기 선이 한 칸, 한 줄, 한 줄, 한 줄 꺾여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하나씩 맞춰서 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자 해볼 건데 먼저 여기 하얀 부분에 모두 풀을 칠해주세요. 자 한 칸씩 붙여볼게요. 여기부터 여기는 한 칸, 여기도 한 칸, 여기는 안 붙이 없네요. 여기부터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 칸씩 맞죠?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붙여 붙여주세요. 아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풀을 바르고 동그랗게 말렸으면 마지막에는 여기 이렇게 붙여줘. 선생님이 뒤집어서 눌러볼게요.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안에 넣어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잠시만요. 여기 조금 벗어났어요. 자, 됐다. 짠! 근데 그림하고 다른데요? 어디요? 아, 이 친구 저 이렇게 얘는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살짝 눌려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살짝 밀어 넣네요. 네, 그냥 이렇게 눌러 주는구나. 네. 이렇게 눌러 줘도 우리 친구들 접어도 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이거는 뭔가요? 하얀색 전박이?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그건요 바로 뭐예요? 세순입니다. 세순까지 꼭 다 붙여주세요. 와 그럼 우리 그루터기가 바닥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여기 접을까요? 조금 내려오죠. 이렇게 할까요? 네 세울까요? 자 그럼 여기 접어봅시다. 그냥 여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 접어주세요. 그러면 바닥에 딱 붙어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접혔나요? 네. 자, 바닥에 붙여주세요. 짠! 오늘의 작품 그루터기 완성! 우리 렘넌트도 이거 집에 책상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네. 어 여기에 그림 그려서 막 여기 앉혀놓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더 꾸며보세요, 그루터기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끝!